안녕하세요. 야, 사람들 다 웃어. 오비들 다 웃어. 우와. 리비는 리비는 비빔국수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정성 가득한 이 그림에 리비 눈, 코, 입 이거 봐! 김립 네,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보여요?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립입니다. 네, 제가 아까 추를 그렸는데 일단은 제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머리를 그렸다가 실패하고 한번 그렸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또 왜요? 왜 웃으세요? 얼굴형까지 이렇게 그리다가 밑에 두번 그리고 마무하고 이렇게 머리 반묶음 반묶음을 하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얼굴 그리다가 또 망하고 야!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아까 지우가 알았어 기다려봐 아까 지우가 이게 별로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망해서 다시 그렸는데 또 망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망 언니 왜 혼자만 웃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망했어요. 점점 이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진짜! 너무 망했어. 제가 결론은 그 연습을 해서 그린 게 진솔 언니의 추천을 받고 이목구비를 차라리 캐릭터 화해라 라고 해서 결국엔 제가 그린 게 짜잔! 괜찮죠? 솔직히. 이게 제일 낫죠, 여러분. 근데 지우가 하필 반묶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잖아 반묶음이. 그래서 제가 여기 반묶음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우는 깜찍한 추는 깜찍한 이미지니까 이렇게 깜찍 이렇게 눈썹 윙크 이렇게 한 거를 제가 했고 그리고 항상 이 큰 입으로 이렇게 잘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일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지우는 상징동물이 펭귄이니까 제가 팽팽을 그려놨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우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옷에 이렇게 포인트 여러분 똑같죠 진짜 이거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까지 살려서 이름이 영어가 아닌 이렇게 김지우 하트 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녕.